192,4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수피겐 코리아입니다. 수피겐 코리아의 테마는 스마트폰 아이폰 화장품이 다 있습니다. 수피겐 코리아, 은는 동사는 2009년 2월 18일에 설립됐으며 2014년 11월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높은 온라인 세일즈 역량을 바탕으로 아마존, 네이버 쇼핑과 쿠팡, 라쿠텐, 동남아 라자다, 인도의 플립키트, 타타클릭, 릴라언스 지오, 크로마와 가은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는 중. 동사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보호 필름, 기타 모바일 악세사리 등을 수피겐, 스파이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글로벌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휴대폰 보호용 케이스 및 보호용 필름 등 휴대폰 악세사리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애플의 아이폰,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대상으로 한 고가 케이스 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호한 제품 기획력과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미국 판매법인인 스파이전 잉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스마트폰 케이스의 국내외 판매 증가와 제품 가격 상승에도 보호 필름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충전기 등 주변기기 판매가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의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금융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스마트폰과 차량용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의 견조한 수요 증가세와 아이폰 13, 갤럭시 A23 출시 영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수피겐 코리아의 시가총액은 2,36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수피겐 코리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63위입니다. 수피겐 코리아의 상장 주식수는 621만 6,343주입니다. 수피겐 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수피겐 코리아의 퍼은 7.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2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3,1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32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0배, 62,9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1번지억 원, 797억 원, 44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3번지억 원, 548억 원, 451억 원입니다. 수피겐 코리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18%이고 유보율은 12,382.4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피겐 코리아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8,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15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7,9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피겐 코리아의 종가는 38,000원이며 주가가 수피겐 코리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피겐 코리아의 종가는 38,000원이며 주가가 수피겐 코리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수피겐 코리아는 거래량 15,61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5,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7,200신내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200신주, 하이증권에서 990주, 키움증권에서 894주, NH투자증권에서 8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9,147주, NH투자증권에서 1,632주, 키움증권에서 1,39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00신 한 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1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70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02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수픽앤코리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